미 동부 지역의 한국 불교 최초이자 최대 사찰인 뉴욕 원각사가 대작 불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대웅전과 무량수전, 선빵 등이 들어서 한국 불교 가람에 면모를 갖출 것으로 보입니다. 이석호 기자입니다. 미 동부 지역에 자리 잡은 뉴욕 원각사, 조계종 영축 총림 통도사의 미주 포교당입니다. 30만 평 규모의 경내에 법당과 통도사에서 이윤해온 청동대불, 통도사 부처님 진신살이 삼과를 모신 부도탑 등 수행과 신행 공간이 갖춰져 있습니다. 뉴욕 원각사가 지난 2011년 새로운 불사에 들어갔습니다. 120억 원의 불사금이 투입되고 10여 년간의 기간이 소요되는 대작불사입니다. 대웅전과 무량수전을 비롯해 선빵인 보림원과 설산당이 들어서며 한국불교의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진 사찰의 면모를 갖출 예정입니다. 완전히 그 전통 고건축 방식으로 했고 대들보가 약 한 850년 된 그런 이제 목재로 대들보가 됐고요. 기둥은 약 450년 된 그런 이제 목재로 지어진 겁니다. 대웅전과 무량수전은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진 목조 건축 양식으로 건립됩니다. 대웅전의 불단과 기단은 통도사를, 문은 송광사의 양식을 따랐으며 내부 기둥을 없애 많은 사람들이 법회를 볼 수 있도록 공간을 확보했습니다. 무량수전은 납골 봉안당으로도 활용됩니다. 명상을 중심으로 참선과 여름 캠프 등 다양한 힐링 프로그램이 운영되는 선빵을 비롯해 카페 등 각종 편의시설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일주문과 삼성각, 천왕문, 보재루도 건립해 한국불교가람의 면모를 갖출 계획입니다. 그 마음의 고향이 우리 이제 불교적으로 이야기하면은 정신적 고향이고 그게 우리 불성자리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고향을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고향을 찾아오십시오라는 말을 내고. 숭산 스님은 미주 포교의 원력을 세우고 1974년 이곳 뉴욕에 한국불교 최초의 사찰인 원각사를 창건했습니다. 법안 스님이 그 뜻을 이어받았고 지금은 회주 정우 스님과 주지 지광 스님이 미주 포교에 진력하고 있습니다. 44년 동안 꾸준히 포교에 매진했으며 미 동부에서 한국불교 최대 사찰로 자리 잡았습니다. 힐링도 하고 좀 이렇게 삶을, 마음을 좀 굉장히 이렇게 경쟁이나 다툼이나 어떤 갈등, 시기, 뭐 이렇게 어떤 탐욕 이런 것들을 좀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것을 가르칠 수 있는 도량. 뉴욕 원각사의 대작불사가 마무리되면 미국에서 한국불교의 위상이 높아질 뿐 아니라 지친 현대인들의 마음에 위안을 주는 사찰로 거듭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뉴욕에서 BTN 뉴스 이석호입니다.